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허서 뷰티아트계열을 졸업한 18학번 김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 드라마 분장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 캐릭터에 맞는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한 인물에 대해 성격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게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 분장팀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촬영 날 같은 경우는 콜타임에 맞춰서 배우를 진행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현장에서 수정을 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휴찬 날에는 이제 다음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에 걸맞게 감독님과 조율을 하면서 상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TV에서만 볼 수 있는 배우분들을 같이 동료가 돼서 일을 한다는 게 큰 자랑거리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제 이름이 영화나 드라마 크레딧에 올라갔을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에서는 성희랑 경란이를 맡아서 담당했고요. 슈룹이랑 스위트홈은 전체적인 참여를 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현장 실습도 많이 다니게 되면서 포트폴리오에도 큰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많은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따는 과정 중에 연습을 많이 하면서 그 연습했던 게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런 내용들도 현장에서 이제 쉽게 이해하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현장 실습은 많았는데 점점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학교를 제발 열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취업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었어서 포트폴리오 준비를 많이 하고 진짜 학교 정말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출결 정말 중요하고요. 일단 저희는 졸업을 하고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면접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의 출결 상태를 먼저 우선시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성실함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결에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지금도 많이 큰 작품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도 더 큰 작품에서 제 이름이 메인으로 올라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